24. 그러면 요거는 8, 3, 24인가? 그래서 2의 3제곱에 3이야. 내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안 쓰면 그건 10을 쓴 거와 같아. 조금 상용 로그 걸 미리 이용할게. 그러면 2의 3제곱 더하기 로그 3이 되겠죠? 3 내려가면 3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 돼요. 자, 로그 2는 뭐라 하기로? A, 로그 3은 B. 끝. AB로 나타냈어요. 자, 여기도 로그 10에 12. 12는 2의 제곱에 3 아닌가요? 그럼 여기가 3분의 1이죠? 그럼 로그 2의 3분의 2, 3의 3분의 1이 되죠. 그럼 3분의 2 빠져나가고 2, 또 3분의 1 빠져나가고 3. 자, 2는 A라 하기로 했고, 3은 B라 하기로 했다. AB로 나타내었다. AB로 나타내라는 말은 바로 이런 느낌이군. 이런 거였군. 이런 생각을 해주면 돼. 자, 한번 더 해볼까? 3의 2, 3의 5야. 그럼 로그 3의 2 마이너스 로그 3의 15로 고칠 수 있고요. 또 15는, 그렇지, 3 곱하기 5지. 그럼 3 곱하기 5는 로그 3의 3 더하기 로그 3의 5가 되는 거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해 가나, 요만큼? 요건 1이잖아. 그죠? 다음 단계에서 요건 1이었어요. 이렇게 마음이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는 거야. 얘는 어디 보자. A로. 얘는 B로. A 마이너스 1 빼기 B가 정답일세. 이것도요, 로그 3의 50의 3분의 1인데, 5 곱하기 12, 아야. 2 곱하기 5 곱하기 5의 제곱이네요. 여기 3이 3분의 1이 될 테니까, 2의 3분의 1, 5의 제곱에 3분의 1. 3분의 1의 로그 3의 2, 3분의 2의 로그 3의 5가 되는 거죠. 됐어? 그러면 3의 2는 누구? A. 3의 5는 B. 뭐, 더 쉽네, 이게. 참, 신기하게 잘 풀렸네. 어때? 볼만해? 근데 좀 어려운 것도 있긴 있어. 가끔 되게 어렵게 나올 때가 있어. 그럼 되게 헤매, 진짜. 근데 그거는 이제 탐색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뭐랄까, 퍼즐을 풀듯이 해결하려고 그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시험만 아니면 그냥 재미삼아 하겠어. 아, 이거 하면 머리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 막 이런 느낌 들려고 만든 건데, 시험 스트레스를 주잖아? 그럼 머리가 좋아지다가 아니라, 이거 막 이제 절망감, 우울감이 막 와. 원래는 똑같은 문제도 어떤 상황에서 푸느냐에 따라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좀 재미가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를 푸는 환경을 잘 조절해야 돼. 공부가 원래 재밌는 건 아니고, 사실은, 공부가 환경에 따라 좀 재미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럴 때는 좀 사람이 사고력을 즐기는 게임같이 느끼는 그런 환경으로 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몰아가야 돼. 주변을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평소에 시험처럼 공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나는 좀 하는 편이야. 다른 분들이랑 좀 반대지. 시험 잘 보려면, 와, 평소에도 시험처럼 막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근데 해봤는데 좀 이상해. 전쟁을 잘하려면 평소에도 전쟁처럼 살아야 돼? 그거 안 되더라고. 군대 가서 해보니까. 그러니까 평소와 그 어떤 일이 일어난 그 당시의 상황은 많이 틀려요. 물론 훈련은 열심히 해야죠. 훈련은 하는데 그건 잠깐 하는 거지. 한달 내내 그렇게 살면 죽어. 전쟁은 진짜 막 고도의 스트레스거든요. 시험도 역시 그렇게 편한 거 아니거든. 배도 아프고 막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요즘 바뀐 내 생각은 그래요. 그래, 뭐 그때 가면 시험 열심히 보긴 볼 건데, 평소에는 항상 그래서는 좀안될것 같긴 하다. 종종 뭐 종종 시험 볼 수는 있어. 너무 긴장하고 살지 마. 자, 15, 25, 45, 45. 3 제곱하고 그렇죠. 5945니까 3의 제곱에
오, 아, 선생님이 잠깐 딴 생각했어. 3, 로그 5가 있어요. 그러면 로그 3은 뭐지? 없어. 로그 5는 뭐지? 없어. 그지? 당황하잖아. 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야. 아, 그래도 가능하고 얘네를 가지고 놀면서 이걸 만들 수도 있다. 오늘은 지금 얘기한 방법을 좀 쓰고요. 방금 전에 너가 얘기해 준 건 또 이따가 따로 또 해줄게. 쌤은 그냥 즐기는 거야. 이런 생각하는 과정. 답을 빨리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생겨. 여러 가지 사고를 즐기기가 좀 힘들어. 가장 빠른 것만 제일 좋아 보이거든. 답을 빨리 내야 되니까 생각의 범위가 좀 좁을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유연성이 떨어져서 하나 하다 막히면 다음 거 생각하고 시도해보고 막히면 또 다음 거 해보고. 수능은 이런 날도 있는 거거든. 이거 못해. 해본 적이 없거든 딴 거를. 그런 일들이 되게 자주 있더라고. 그래서 요 상황 오늘 다 보여줄게요. 로그 3의 로그 5는 A이고요. 25는 2 로그 5인가? 아, 2 로그 5. 그리고 로그 3은 마이너스네요. 로그 3. 그게 B야. 이거 연립하듯 풀으려고요. 그러니까 로그 3이라는 게 마치 X 같은 거고 로그 5가 Y 같은 거라서 그걸 계산하면 어떻게 돼? AB에 대한 뭔가가 나오겠죠. 로그 3도 그렇고 로그 5도 그렇고 실제로 그래요. 더해서 2로 나누면 로그 5는 A 플러스 B를 2로 나눈 것이랍니다. 그리고 로그 5자리에 넣고 이쪽으로 빼면은요 2분의 A 마이너스 B가 된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끝. 힘든 점? 괜찮아요? 그래서 로그 3자리에 2에 A 마이너스 B를 쓰고요. 2에 A 플러스 B를 쓰고요. 약분을 해주시고요. 2분의 3 A 마이너스 2분의 1 B 이렇게 정리를 좀 하는 걸로. 요번에 이제 문제를 풀 때 요렇게 한번 풀어봤거든. 근데 아까 너가 말한 것처럼 이거를 뭐로 15랑 3으로 하자고. 그래? 그럼 로그 15 플러스 로그 3인데 3은 어떡할 거야? 15는 좋았어. 자, 3은 어떡하지? 뭐 얘랑 어떻게 막 해볼 수 없을까나? 아, 좀 잘 안 되나요? 좀 지우지 말고 적어놨다가 혹시 몰라 또 아하가 와가지고 갑자기 얘로 풀게 될지도. 안 풀리다고 나쁘진 않으니까 아하를 한번 기다려는 볼게요. 로그 3을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 짜잔 등장한다면 그거 써도 될 것 같아. 내 눈엔 잘 안 보여 지금. 이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있으면 좋겠다. 한번 기다려 볼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딴 문제 풀면서 기다릴게.